씨앗을 파종하고 발화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보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보는 것은 떡잎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장이지만 때론 한 장일 때도 있습니다. 한 장과 두 장의 차이에 따라서 외떡잎 식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식물의 잎은 이 떡잎하고는 다릅니다. 떡잎이 나오고 떡잎과는 다른 형태의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잎이라고 합니다. 씨앗은 자체의 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화가 시작되면 떡잎이 씨앗의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본잎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생산할 때까지 식물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새싹을 재배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때 새싹은 본잎이 나오기 전 떡잎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본잎이 가진 영양성분과 떡잎이 가진 영양성분은 다르다고 합니다. 괴테의 식물 변형론에서 제1장은 떡잎에서 시작합니다. 관찰의 시작이 떡잎입니다. 괴테는 인류문학가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 속에 식물에 관한 것도 있었나 봅니다. 괴테는 관찰, 바라보기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이 본 것은 그대로 서술합니다. 괴테에 의하면 떡잎은 아직 미숙한 상태라고 합니다. 떡잎이 붙어 있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식물의 첫 번째 마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모종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떡잎이 있는 자리에서 마디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떡잎은 자신의 역할을 하고 불필요한 것이 됩니다. 모종에서 옮겨 심기를 할 때 떡잎이 있는 부분을 흙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심는 것이 좋습니다. 모종 상태가 좋지 않다면 떡잎은 이미 떨어져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추나 배추의 경우는 본잎이 떡잎을 가려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떤 규칙성을 알 수 있습니다. 떡잎이 생기고 그 다음 본잎이 생기고 어떤 질서에 따라서 성장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즉 식물을 잘 키우는 절대 법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괴테는 식물 변형론에서 식물의 변화는 규칙적인 것, 불규칙적인 것, 우발적인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법칙을 강조하다 보면 불규칙적인 것, 우발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고 어떤 규칙성에 대해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확신이 줄어드는 것을 배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다음의 상황을 열어놓고 관찰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찾고 궁리하고 관찰하고, 찾고 궁리하고 관찰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크게 해준 것은 없어도 식물이 잘 자라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서 큰 변화로 움직여갑니다.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변화의 단계 단계에 대응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세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닌가. 떡잎을 이야기하다 너무 멀리까지 왔습니다. 처음 보이는 잎이 떡잎이며 그 잎이 다음 나오는 잎과는 다른 것이고 떡잎의 역할은 일시적이며 역할이 끝나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떡잎이 없었다면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